전기차가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 전기차 충전 그 반대하는 건물들도 많습니다. 예. 왜 거기만 공간을 놔두냐? 왜 주차할 데도 없는데 그걸 왜 해놓냐라고. 네. 빌라들은 많아. 자, 이번에는요. 지금 여기가 전기차 충전 구역이에요. 여기다 차를 대야 충전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저거 봐, 저 바짝 때렸잖아, 그지? 진짜 바짝 됐다. 저 못 될 것 같은데? 너무 큰 차다. 큰 차, 큰 차. 아, 충전하기 불편하겠다. 어쨌든 주차는 했어. 맞다. 옆에 차주인가 보다. 그런데 사진을 찍네? 사진 왜 찍지? 나 부시는 줄 알았어. 깜짝이야. 자기 못 들어간다 이거야. 못 들어간다 이거지. 아까워요. 참 웃겨. 그리고 누구예요? 부인인 게 있을까 보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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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니 충전 못해 뽑아놓고 간다. 예? 아니 너무 왜 그러세요. 그럼 가는 거야. 왜 웃기지? 지금 심술러 저렇게 한 거예요? 자기 못하게 했다고. 그거 조금 불편하다고 남 충전하는 걸 왜 저렇게 뽑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걸 뽑다가 뭐가 좀 약간 좀 망가졌나 봐. 아, 망가지지. 억지로 뽑아서 4일 됐다. 전기차 충전할 때 그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면 안 되죠? 뭐 법으로 뭐 돼 있던데. 예전에 안 붙여져 있었는데 최근에 아파트에 보면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거 뽑으면 처벌한다고 돼 있죠? 네. 얼마나 뽑았으면 그런 걸 다 붙여놨겠어? 옛날에 안 붙였었거든. 그래서 망가져갖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와서 그걸 또 좀 고쳤대요.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다 신고했더니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갔을 때는 멀쩡했어요. 우리가 갔을 때 파손돼 있어야 처벌하죠. 다 고쳐졌기 때문에 우리는 처벌 못합니다. 이러고 그냥 갔대요. 왜 그래? 정말 진짜. 이건 아니지. 그런 걸 파손시키는 행위는 처벌해야 옳을 텐데. 맞아.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것도 해결 안 하면서 전기차만 그냥 막. 좀 치사하다, 진짜. 난 별로야. 강제를 뽑을 시에는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라는 거 하나만 붙여놔도, 그지? 맞아. 이번에는 블박차가 아파트로 들어가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들어갑니다. 들어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뭐야, 무서워요. 간다. 간다. 이거 급발진 아닐까요? 이거 급발진일 것 같은데? 이거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번 사고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이럴 수는 없다고 그러셨는데요. 자, 여기서 들어갈 때는 정상적이에요. 갑자기 그래, 갑자기. 삐빅 이러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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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순간. 소름 끼쳤어. 자, 이번 사고에 CCTV 보시겠습니다. 와. 아니 근데 노력하셨어 되게. 긁으면서 내려오시잖아. 어떡해. 와. 저 차 큰일 날 뻔했어. 저 차 분. 저 차가 좀 더 빨리 와서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 와. 사람 안전해서 다행이다 진짜. 그러게, 나타나. EDR 기록 볼까요?
뭐 보나 마나 눈 봤던 그거 같은데 맨날 보던 99% 아니야? 마? 어 맞네 99 마지막에 사고 날 때 2.5초 전부터는 가속페달 99%로 돼 있어요 브레이크는 한 번도 안 밟은 걸로 돼 있어요 안 밟은 걸로 그러네, 엄청 넓은 거래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어? 예? 마지막 세게 부딪히기 1초 전에는 시속 68이에요 어? 그러다가 114가 되나? 0.5초 만에 114 그러다 다시 50 어? 말이 안 되네 이게 가능할까요? 아 속도가 저게 가능할까? 숫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수치네요 선생님 어 그렇게 가속페달은 99인데 가속페달은 똑같이 99% 밟았는데 114에서 54로 또 떨어져요 네. 속도가 왜 이렇게 돼요? 말도 안 되지 그니까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말이 안 되는 수치인데요 그죠?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제가 전문가분께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전기차는 조금만 밟아도 뻥 이게 저 이게 세게 올라갈 수가 있대요. 예, 전기차 그래요? 예, 전기차가 그래서 좀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살짝만 돼도 이렇게 막 가는 거. 그 제로백도 장난 아니잖아요. 굉장히 예민. 민감한 예민하지 예민해서 처음 타면 좀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은 우리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전기차는 원래 그럴 수 있어. 이 차 전기차거든요. 그렇게 말하니까 또 할 말 없다. 물론 이건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죠. 어느 쪽으로 법원에서 판결 나오는지 결과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네. 아 진짜 궁금하다. 폰에 보다 포 앞에 생긴. 폰데 이 차가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좌회전할 겁니다. 제발. 뭐지? 저 사람인가? 저 앞에 보행자 아니겠죠? 저 학생 뒤로 좀 가 있으라래. 아니 저 앞에 달려오는 차? 아니야. 그 안전하게 가고 있어. 신호에 따라서 저 지금 횡단보도 학생만 계속 보여. 아니야. 전부 때 뒤에 좀 가 있으라. 좌회전은 되잖아요. 좌회전. 이야.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차 뭐야? 나는 내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데 상대가 신호 위반에 달려왔어요. 그냥 온 거야. 앞에 차가 딜레마 존도 아닌데 그냥 쐈어요. 그냥 쐈어요. 이렇게 망가졌어요. 야. 와. 야, 누가 늑대가 뜯어먹은 것 같다. 한이 배엄으로는. 아 이거 펼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리비 얼마 나왔을까요? 이거 수리 못할 것 같아요. 기현 씨 견적 좀 내주세요. 야 저건 진짜 이거 그냥. 폐차 아니야? 저거 한. 폐차를 하면 안 되지. 뒤가 살아. 1억 5천? 어? 자 이분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억울하겠다. 또 이분도. 진짜 뭔 날벼락이. 에어백이 전부 다 터지면서 주행 자체가 아예 불능한 상태가 됐고요. 얼마나 세게 박은 거야? 차 안에서 연기도 같이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혹시나 이제 전기차가 터지지 않을까 두려움이 먼저 앞서가지고 전기차가 무섭거든. 밑에 배터리가 다 깔려 있으니까. 와이프 먼저 차에서 구출을 하고 가해자를 보러 갔었죠. 차에 앞에 남성 한 명 타고 있었고 뒤에 여성 총 4명이었고요. 아이고. 설마. 가해자는 술을 마시긴 했다. 음주. 이거는 아 이 차 가고 있었네. 근데 사고가 괜찮지. 에? 만취했네. 내 사고 난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불박 보시면 알 텐데. 수치는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인지도 못하는 거야. 와이프는 근육통이랑 이런 게 너무 심해가지고 저는 골반이랑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학생이 다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 어떡해. 손가락이 골절된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손가락 왜? 튀겼나 보다. 차량 가격은 1억 8,600만 원 정도 됐고요. 수리 금액은 한 2억 정도 돼서. 2억 2천? 2억 2천이요? 2억 2천? 그럼 그냥 폐차네. 무조건 폐차요. 구매비보다는 훨씬 더 비싸게 측정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폐차 처리를 했었죠. 오래 걸렸을 텐데. 차는 정말 내주중작이 걸려있죠. 새 차도 제가 5시간, 6시간 이렇게 관리도 하고 와이프랑 너무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었던 차라 한동안 무기력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가해자는 음주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빼박이야 저거는. 신호 위반, 음주운전, 뭐 와, 속에. 와. 대박이다. 아 그래도 많이 안 받았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처범이라서 범죄 사실을 뉘우치고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것 봐. 벌금 400만 원. 에이 겨우? 징역을 안 가고? 벌금 400만 원. 에이 겨우? 징역을 안 가고? 400만 원으로 형사 사건이 마무리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법이 없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약했던가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요. 음주의 처범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세번 내보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사람을 죽일 뻔했는데. 아, 진짜 이게 너무 하나요, 선생님. 음주의 처범이 진짜로. 아 근데 뭐 물어주는 건 다 하겠죠. 네. 근데 형사 처벌에 대한 벌금을 내지를 못해서. 에? 어? 돈이 없는 거? 어? 하루당 10만 원이었던가 그런 식으로 대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민사 소송으로 제가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돈도 하나도 못 받는 거야. 이거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건가? 저 피해자분은 차나 이런 거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험으로? 본인이 나 홀로 소송하고 있다는 걸 보면은 종합범이 없었던가? 아이고, 말도 안 돼. 야, 내 차는 내 돈으로 고쳐야 돼. 자차 보험에 가입됐으면 자차 보험으로 고쳐야 되고요. 진짜. 어, 어떡하지 저거는? 나 억울해서 눈물 날 것 같아. 내가 그랬으면 진짜. 이게 모자란 건 내가 청구해야 되고. 근데 그 사람 벌금 낼 돈도 없는데. 그니까. 방법이 없어. 자차 보험. 그럼 돈 어떻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 돈 못 내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수리비를 못 내겠네. 네, 배째라죠. 아이고. 그러자 그럼 이런 경우에 그러면 배째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째요. 그걸 째드리는 게 법원에서 엄하게 처벌하는 건데요. 저게 벌금형으로 끝나서 될 게 아니고요. 말이 안 돼.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여기서 왔다 갔다 줄타기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초범이라는 이유 그걸로 초범. 너무 관대한 처벌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좀 어떤 데에는 되게 관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와! 어, 뭐예요? 와! 뭐야? 건물 같은데요? 그래, 건물에도 붙었네. 건물? 아. 뒤에 건물에도 붙었네. 차 맞지? 어, 차다. 홀. 아. 택시는 왜 불이 났을까요? 어, 왜 그러지? 왜지? 담배꽁초인가 혹시? 뭐지? 우와! 어, 사람 내려야 돼. 어떡해. 빨리 빨리 내려. 쉽게 도와줄 수가 없어. 도기가 어려워. 몰라니까. 터지면 어떡해. 우와. 우와. 아, 웬일이야. 아, 아 어떡해. 아, 터지면 어떡해. 문이 안 열리나? 왜 바로 어떻게 아저씨. 아, 빨리 내려야 돼. 힘들고. 어떡해. 빨리 어, 나오세요. 빨리. 어, 불에 붙어. 아, 나오세요 일단은. 안전벨트가 안 풀려. 안전벨트가 안 풀린대. 와, 이거는. 와. 와. 어떻게 어떻게 사람. 오, 뭐야. 와. 오고. 아, 어떻게. 뻔했다. 근데 저분 엄청 다쳤을 것 같은데. 아, 어떡해. 그리고 저 시민이 지금 되게 안전벨트 잘 안 풀려서 탔는데. 예. 오, 저분 안전벨트 더 풀릴 뻔했어. 진짜 의인이다, 의인이야. 오. 소방차 여러 대 출동했네요. 아이고. 사각으로 막아놓는 거 엄청 봤었는데. 나도 물을 가둬놓은 거 같잖아. 저거 진짜 신기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차 불나더라도 천천히 나요. 그렇죠. 천천히 해서 소화기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차 무슨 차일까요? 가스차인가? 전기차. 전기차. 전기차래요. 전기차. 거의 폭발한 것처럼. 전기차 배터리에 한 번 난 불은 좀처럼 꺼지지 않았습니다. 소화기로 안 꺼지는 건 물론이고 산소를 차단해도 불씨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와,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전기차는 왜 불이 저렇게 갑자기 팍 금방 번지고 끄는데 이제 어렵게 끄잖아요? 그 이유를 전문가께 들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폭발한다. 오, 이게 안 열리잖아. 오, 그 사람 어떡해. 와. 손님은 없으셨나 보다, 다행히. 예, 실제로 전기차들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전기차 화재가 굉장히 주목을 받는데요.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일반 차량은 4,500건, 그리고 이제 전기차는 44건인데요.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우리가 타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화재 빈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전기차 무조건 불 많이 나는 줄 알았어. 그냥 더 화재가 돼서 그렇구나. 다만 이제 내연기관의 차량과는 다르게 전기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안에 들어있는 전기차의 배터리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어서 이게 터지나 보다. 또 이 배터리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은 그 안에 열폭주 현상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열돼서 거의 폭발하는 것. 아이고. 배터리에 셀이 되는 화학 물질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안에서 화학 반응에 의해서 계속 열이 발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산소 공급을 차단한다고 하더라도 화재를 끄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신기하다 이거. 화재 진압 방법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화재 진압에 관련된 이런 노력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뭐 그 대표적인 것들이 수조 방식이라고 그래서 주변에 물을 담글 수 있는 수조 형태로 만들어서 뜨거운 걸 물에 담궈놓은 상태에서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형태가 이제 일반적인 진압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부에 직접 물을 주수하는 소화 시스템들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동차의 하부 부분의 배터리 부분을 강하게 충격을 줘서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그 안쪽으로 직접 물을 주수해서 직접 끄는 방식, 뭐 이렇게 다양한 방식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오, 신기하다. 야, 이게 소화 시스템도 되게 업그레이드 있네.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화재 같은 경우는 소화기라든지 혹은 방화천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덮어서 끌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는 겉에 있는 불을 끄더라도 잠시 후면 또 다시 열이 축적돼서 또 불이 옮겨 붙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량에서 불이 났을 때는 적극적인 진압보다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빨리 차량에서 나오셔서 너무 순식간이라 전문적인 어떤 119나 이런 곳에 신고를 하셔서 진압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뒤로 밟았는데 연쇄적으로 터져 올라온 거야. 아니, 왜 터지지? 아, 저거 진짜 위험하다. 바퀴 터졌어. 저게 왜 저기 걸렸지? 와, 이거 억울하겠다.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와. 이어폰 아, 결합이 잘 안 돼 있는데 밟았나 봐. 뭐 하나 밟으니까 그냥 도미노처럼 이어져 있었나 보다. 저게 고정이 아니고 이렇게 들었다 뺐다 할 수 있게 딱, 네, 맞아요, 딱 맞아요. 넣어놓는 네. 거거든요. 그렇더라도 밟아서 이렇게 튀면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가 이렇게 살짝 들려 있었나? 저게 밑에서 풀도 자라니까 살짝 들렸나 보다. 저 집 나는 잘못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없죠. 그러면 저걸 누가 설치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시청에 연락해봤더니 우리 책임 못 진다. 왜요? 왜요? 직접 들어보시죠.
왜 책임 못 진다 하시니? 아, 이런 사고도 있을 수 있구나. 어떻게 저렇게 되지? 와, 너 너무 억울하다. 와, 차 많이 망가졌겠어. 짐을 싣고 이제 그 길을 자주 가는 길이에요. 평상시처럼 이렇게 가다가 상대방 차가 오니까 좀 비켜주면서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틀었는데 빗물바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봤거든요. 잘 닫혀져 있어서 이상이 없겠다. 그러고 쑥 가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와 진짜 놀라셨겠다. 그러니까. 와 이건 폭탄 터진 줄 알았겠다. 거의 뭐 약간 폭탄 터지는 그런 소리가 났어요. 팡 하면서 한 번에 났어요. 이미 봤어요? 쟤네도 조금씩 올라와 있는 거. 그래. 올라와 있었어요. 들어갈 때. 올라와 있었어요. 들어갈 때. 대략 한 40에 한 60 정도 계속 연결되어 있었고 무게는 한 20kg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와, 저렇게 무거운 게 이거 안 들려서요. 한 네다섯 개 지나갈 때 그게 밑에 뭐 받쳐주는 게 깨졌거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타이어 앞으로 누르면서 그게 밀리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요 그냥. 그래서 튀어 오르면서 연쇄적으로 이게 이렇게 밀리면서 트트트 이렇게 밀려서 그냥 저도 당황을 했죠. 상당하고 그래가지고 상식적으로 뭐 조금 삐끗하거나 뭐 안 맞아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확 뒤집어지면서 그런 거가 있을 거란 생각은 못했죠. 무거운 건지도 몰랐네. 수없이 많은 차가 지나다녔을 텐데 저 차에 그러니까요. 운이 없었다. 앞에 번호판이랑 범퍼는 좀 많이 긁히고 번호판은 깨지고 아이고 전기차라 좀 겁이 나더라고요.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근데 일단은 제일 가까운 정비소로 가가지고 차 상태를 확인시켰죠. 배터리 촉이라 이게 안에가 손상이 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이라도 뭐 닿거나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운행은 못한다. 만약에 그게 잘못됐으면은 화재가 발생하거나 그러면은 정말 큰일이고요. 그 수리비만 뭐 거의 한 300 정도 나왔으니까요. 어우, 많이 나왔다. 저 보상 받아야 할 텐데. 그지? 응. 저도 시청에다 바로 전화를 했는데 뭐 아니라고 그러고 시에서 설치한 게 아니라서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서운했던 거죠. 누가 그러면 책임져야 되지? 그렇죠. 아 여기 공장주? 이후 보완을 하라고 얘기를 하든가 그렇게 뭐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그냥 좀 답답했죠. 예. 거기서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은 좀 민사소송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어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특별히 시정 조치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험회사에다가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자료를 넘긴 거죠. 참 그냥 손해 보신 것 같다. 에휴. 저거 저 공장 지은 사람이 설치한... 누구든 걸렸겠다 진짜. 누구나 이걸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차들이 지나가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보수를 해서 수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목숨도 달려있는 거고 사람이 지나가다 다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게 수리를 하고 좀 관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저것도 미리미리 봐야겠구나. 저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래되니까. 부식됐나? 여기를 지나가는 블박차가 요 차를 피해주기, 양보해주기 위해서 옆으로 들어간 거 이게 잘못일까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그렇게 해야 지나가니까 서로. 블박차 입장에서는 요게 일반 그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도로인지 아니면은 개인 땅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모르죠. 그렇죠. 미리 저 조치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들어오지 마시오라든가? 그러니까 만약에 위험하거나 우리 땅을 다른 차가 지나가는 것을 원치한 대로 못 들어가게 해야 되죠. 근데 자기네 차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예.
그래서 저것은 불법적인 잘못이 없어야 되고요. 아, 저걸 설치한 사람. 그리고 또 저런 것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도로관리청, 지자체. 지자체에서도 거기는 사유지니까 우리가 관리한 건 우리가 설치한 게 아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점검을 해야죠, 도로를. 이 도로 바로 옆이잖아요. 그래서 자차보험 처리하고 저 사유지 저걸 설치한 사람만을 상대로 할 것인지 도로관리청까지 같이 상대할 것인지 보험사에서 선택할 건데요. 100% 다 책임지는 것이 옳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가구점을 운영하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시는 길에요. 불안해. 아침에 출근하시다가 빠르죠? 왜 그래, 갑자기? 밟은 거야, 안 밟은 거야? 안 밟았는데 내려야 돼, 여기서 내려야 돼, 지금 내려야 돼. 중립에 놓으시지, 그냥. 아니, 지금 괜찮아요, 지금은. 오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차를 맡겼어야 되나요? 근데 맡기면 또 문제 없다고 하니까. 그런가? 그땐 또 괜찮으니까. 오후에 아버님 혼자서 가구를 배달하시는 중이에요. 차 많은데 여기? 자 이제 멈춰야 되죠? 오토바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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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말씀을 보면 저희 아버님 사고예요. 전기트로 바꾸신 지 한 달도 채 안 됐어요. 한 달? 근데 급발진 의심사고를 겪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엑셀을 밟지 않으셨는데도 앞에 노란 버스를 들이받았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다른 차의 블랙박스라도 보고 싶고 또 CCTV라도 보고 싶은데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근데 그런 자료가 또 없대요. 늘 봐왔던 EDR 기록. 아니 그 아니 보지 마세요 진짜로. 안 봐. 아 진짜. 보나 마나. 저거 그냥 요일만 바꿔서 매일 똑같은 거 보여주시는 거 아니세요 저희? 그냥 숫자도 같은 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급발진 여태까지 인정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 없다. 그러니 대기업을 상대로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답답한 심정에 이분이 전기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아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이것도 역시 네 방법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다치시기도 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손해도 그렇고 너무 억울한 건데 이게. 답답해요. 억울하고 분해요. 요즘 전기차 이게 유지비도 적게 들고 또 보조금도 받고 그래서 전기차를 많이 신청하시는데요. 맞아. 전기차가 또 뭐가 있을까요? 택시. 승용차, 택시. 그렇습니다. 택시. 전기 택시. 네, 전기차 택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빨라지는데. 빨라진다. 차는 별로 없어. 가다가 저기 차 한 대 주차돼 있네요. 네. 속도가 줄죠? 그런데 이게 뭐야? 속도가 있다고? 날아갔어요. 날아갔죠? 네. 자, 후방영상. 저기 온다. 저거다. 무지야 빨리 오죠? 네. 차가 있으니까. 속 빨라. 무지야 빨리. 차가 있으니까 피한 거야. 어떡해. 와, 숨 쉬는데?
이 차를 안 박으려고 피하셨구나. 그러니까, 어떡해. 이 차를 피해서 그대로 보면 이 차를 들이받을 것 같으니까 주차된 차를 치고 나간 것 같아요. 많이 맞추셨겠다. 혹시 승객이 있었나요, 저 택시? 승객 타고 있었어. 어떻게 많이 다치셨어요? 어머나, 다치셨겠지. 아, 승객은 아주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트라우마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공포감을 느꼈겠어요. 진짜 무서울 것 같아. 진짜 무섭겠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이쪽에서 추돌을 하고 목격자님. 이쪽으로 차가 빠졌습니다. 와. 와. 곧바로 차에서 내린 다음에 119에 먼저 전화를 했고요. 차량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차가 제가 생각했던 위치에 없어서. 없어. 한참 갔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한 80m 정도 되는 앞쪽 부분에 차가 빠져 있더라고요. 차는 사실 실제로 봤을 때 완전 완파, 전손, 폐차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차가. 와, 대박. 차가 지나간 자리야. 비행기 지나간 것 같다. 진짜? 네. 저 돌 봐, 돌. 아이고. 여기가 원래 길이 없어요. 이렇게 유리처럼 이렇게 숲길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근데 이 차가 속도로 인해서 지금 이거를 다 갈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만들어진 거야. 길이 없었는데 원래는. 정확하진 않지만 속도가 제어되지 않고 와서 산을 돌았다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바닥을 치고 다시 넘어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추정을 해요. 바위가 있어가지고. 여기 자네랑 저쪽 자네랑 지금 다 흔적 있어요. 문짝인데? 다 부서졌으니까요. 아빠가 살아계신 게 기적이죠. 네, 살아계실 수 없는 현장이죠. 네, 아 진짜 기적이다. 어이구.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버님 연세 드십시오. 아, 어떡해. 오, 소리가 이상하다, 진짜. 진짜 이상하다. 그, 딱, 그, 급발진할 때 그. 심호흡하시잖아요. 어떡해. 이걸 더 심호흡하시는 거 봐. 이걸 실수를 했을 리가 없잖아. 선생님이 살면서 이렇게 속도를 올리실 일이 뭐가 있냐고. 아유. 아, 왜 이러지? 진짜 어떻게 했어야 되나?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다. 100km였어. 지금 기어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시네. 심호흡하시잖아. 쓰시는 거예요. 이게 차가 왜 그러지? 이상했어. 그러고 기억이 없으시대요. 패닉 온 거구나. 저 전봇대가. 국과수에 나와서 사고 조사할 때. 아빠가 운전 미숙이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어떻게 운전 미숙? 말도 안 되는. 아버지가 버스로만 3년을 부안 간내 전체적으로 다 운전하셨어요. 버스로. 그다음에 개인 택시를 20년을 하셨거든요. 그 경력도 중요하지만 부안 간내 곳곳의 그 상황들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근데 운전 미숙을 저런 분한테 갖다 대기엔 좀 이상한 거 아닌가? 표정은 두려움을 역력한데 그렇지만 정지되지 않고 속도는 계속 전진해요. 상대쪽으로 맞지 않죠.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말하기에는 속도가 남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 아빠는
브레이크 등을 밟지 않고 엑셀을 밟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급발진 시스템의 오류 아니냐. 그럼 아빠는 브레이크를 밟았을 수도 있고 밟았으나 밟히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국과수 직원한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어휴.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브레이크 등을 밟은 게 저는 봤어요. 근데 왜 안 들어왔다 그래? 불박 차랑 그리고 아빠 차랑 교차되면서 블랙박스가 들어온 순간을 확인했죠. 들어왔다. 아 위에까지 다 들어와 있네. 그래서 국과수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고조사 할 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는 전자장치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다. 뭐야? 어우. 그 조사하는 4시간 동안에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 나랑 옆에 온 직원이랑 전부 광주권을 우리 둘이 다 조사해. 이렇게 단 하나 완벽하게 할 수 없어. 그 얘기를 가장 그 순간에 많이 들었어요. 아 되게 형식적인 조사가 되겠구나. 그래서 너무 허망하더라고요. 아 이게 국과수인가? 전부죠. 아빠의 전부, 아빠의 노후? 아빠가 택시에서 모은 돈으로 그 차를 사서 내가 2, 3년만 운전을 하고 이 차로 엄마랑 캠핑을 다니자. 그렇게 노후까지 생각하고 크게 마련한 차였어요. 그래서 정신이 드셨을 때 첫 마디가 차는 괜찮냐. 여쭤 물으셨다 그러고. 이 순간은 저희는 계란이고 기업은 바위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거는 개정이 필요하고 저희처럼 억울하지 않는 또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아 이거 참 어떻게 이게, 밝혀졌으면 이게, 좋겠다 진짜. 너무 답답해요 선생님 이게. 아니 근데 조사관이 두 명밖에 없다라는 핑계는 좀 말이 안 되는 핑계 같아요. 그럼 두 명인데 뭐 어떻게 하겠다고? 어떻게 우리 대충 하겠다고? 대충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전자장치 에러 그 순간을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 보고 찾으러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찾겠어요? 이게 뭔가 좀 사이다 같은 뭔가 해결이 이런 하나 사건이 나와야지.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쨌든 이거를 좀 개선 방안을 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심각한데? 그리고 자동차 회사가 우리 차는 완벽하다? 그러면 페달 블록 달고 그거 보면은 양발 운전인지 한발 운전인지 그리고 발이 어디가 있는지 보이잖아요. 맞아. 현재로서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빨리 법이 제조물 책임법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이 빨리 개정돼서 더 이상 억울한 분들이 안 나오기만을 기원합니다. 네. 어디 불난 게 보여요? 저기 전기가 네, 네, 전기차. 벤츠 전기차. 아파트 한 대가 다 탔네. 진짜 심해. 저 정도. 이 정도. 말이 많은데. 하늘에 구름이 아니고요. 지금 연기 올라와요. 저기 이렇게. 야, 저 정도로 났어? 네. 뉴스에서 보셨죠? 네. 얼마 전에 인천에서 있었던 네.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 JTBC 뉴스 보시겠습니다. 아, 이거 물 진짜 크게 나. 아, 엄청 컸어. 오늘 새벽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아파트를 뒤덮으며 21명이 다쳤고 주민 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흰 승용차 밑으로 연기가 서서히 번져나갑니다. 바닥에 낮게 깔리던 연기, 차량 옆으로도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아, 너무 무서워. 점점 많아지는 연기는 곧 차량을 뒤덮고 결국 폭발합니다. 오늘 새벽 인천 청라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이 나는 모습입니다. 연기는 배기구와 계단을 통해 위로 번져갔습니다. 집으로 연기가 새어들어왔고 잠자던 주민들을 놀랐습니다. 급히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은 근처 학교와 주민센터로 대피했습니다.
언제 집으로 갈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어, 어떡해. 최초 불이 난 차량이 완전히 타면서 화재 원인을 밝히는데도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혹시 뉴스에서 보셨어요? 예. 네. 근데 이 정도로 큰 규모인지 몰랐어요. 사고 현장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저희 제작진이 다녀왔습니다. 아, 가셨구나. 한번 보실까요? 어떡해. 가수나 당했어요. 그냥 전쟁터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급히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방은 고가 사다리 차를 동원해 주민들을 구조했습니다. 1살 아기와 4살 어린이 등 주민 2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아니 애기들 어떡해. 새벽에 신랑이 일찍 출근하는 시간이어서 한 6시 10분쯤 일어났는데 안전이 돼서 탄 냄새가 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일단 생계로 내려와서 대피를 했고 이렇게 나와보니까 거기서 이미 검은색 연기가 막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무섭다. 화재 발생 때 피해주세요라는 기계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걸 잘못 들었나 꿈인가 하고 어쨌든 밖에 창밖을 봤더니 연기가 나고 있더라고요. 앞에서 그래서 아 이제 불이 났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나왔던 이미 복도에 연기가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큰 불이라고 이제 긴장을 하고 빨리 내려왔어요. 네. 출근하면서 이제 고가를 넘어오는데 까만 연기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도로를 통제하고 버리고 있더라고요. 도로를 통제하고 주변에 시커멓게 연기 나고 매연 매도가스 되게 막 심했어요. 사람들 여기 길거리 대피해서 앉아 계시고 그리고 소방차랑 막 들어가고. 와. 아 진짜? 아. 다 탔구나. 어머. 뼈만 남았어. 아우, 이 더운 여름에 단전돼서 어떻게. 주스가 된 부분도 있고, 순진가루 렌치 마늘도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집에 가서 공청기를 좀 돌려봤거든요. 저희는 전기가 어제부터 들어와서. 빨간색이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집에서 생활하기에는 아직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들어가서 봤더니, 온 집에 분진가루가 다 들어와 있어. 진짜. 네. 집에서 생활이 안 될 정도. 지금 밑에 막 백가루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고요. 물 다 닦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되냐? 엘리베이터를 이제 어제부터 가동이 된 건데 타면은 딱 그 냄새가 워낙 강해서 마스크 쓰지 않으면 엘리베이터를 탈 수도 없는 지금 상황이고 물이랑 전기가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3, 4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떡해. 너무 더운데. 어떡해. 저기 계시는 거예요? 더운데 저기. 아, 이 더운데 저기서. 대피소에는 지금 자리가 없었어가지고 충청집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연선이 돼서 3일부터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실까? 어, 저거 복구할 수 있을까? 투입된 지는 8일 정도 지났고요. 지하주차장 복구는 다른 이제 청소 업체에서 지금 전담 중이고요. 그 엘리베이터랑 전기, 수도, 가스 이제 복구 위주로 지금 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와, 다 버리네. 그래, 저런 거 다 버려야겠다. 엘리베이터가 안 돼가지고 청소 업체 분들이 장비를 다 계단으로 다 들어서 올리고 있거든요. 저 보통 일 아니야? 30몇 층인데. 그리고 전기도 안 되고 수도도 안 돼서
그 장비를 들고 올라가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어, 아직도 그러네. 수도가 안 나오죠. 와, 어느 정도 뜰려고 해? 쉬우는데만 이게 찾으려고 이제 어쨌든 내 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정문까지는 끌고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차를 보러 갔는데 그 지하의 그 모습의 단상이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적이고 무서워서 사실 저는 다시는 못 가겠더라고요. 지금 상태는 가기가 너무 무서워요. 지하는 너무 무서워요. 아직까지는 뭐 보험사에서 뭘 어떻게까지 해주겠다라고 정확하게 공지는 안 된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시위에서 많이 노력하고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뭐 이제 답을 주신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안 났어도 될 불이 지금 차량 화재로 인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빨리 제조사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든지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 다시 뭐. 저희가 처음 겪는 경우다 보니까 아무런 매뉴얼 없이 이렇게 해서 지금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피난 생활을 해야 되나 다들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확실한 매뉴얼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사고 현장의 모습이 여태까지 언론에서 나온 게 지금 보도된 데도 일부 있겠지만 그 사고 현장, 사고 직후는 진짜 처참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너무 무섭다. 어떡해. 너무 무섭다. 전쟁터도 이런 전쟁터는 없겠죠. 와. 사람이라도 있었어 봐. 차 한 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형체도 없는 자동차들이 수십 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연기와 분진 때문에 불에 타진 않았더라도 수리를 해야 되죠. 네, 특수 세차도 해야 될 거고. 와. 그런 식으로 하면 한 800대래요. 근데 불이 더 번지기 전에 예. 스프링클러라는 게 뭐지? 물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불이 번질 때까지 놔뒀다는 게 또 조금 이해가. 우선 스프링클러를 밑에가 누가 껐다 그러죠? 바닥이. 괜히 물 팍 떨어져서 그래되지 못하게 껐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도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이 화재 경보를 듣자마자 스프링클러를 꺼버린 탓이었습니다. 당시 근무자를 특정한 소방은 소방시설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 아파트는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어우 다행이다. 화재보험에서 어디까지 해줄까요? 아, 뭐 어디까지 해줘야 돼, 저거 진짜. 거기 뭐 어떻게 계약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특약을 그렇죠. 어떻게 들었고.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은 그 건물. 그리고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가재도구. 뭐 이 정도일 텐데요. 물론 가재도구도 이제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근데 건물 자체가 불난 건 아니잖아요. 불탄 건 아니잖아요. 지하에서 불탔어요. 그 아파트에서 이미 관리사무소에서 아, 자동차는 우리 화재보험에서 보상이 안 됩니다라고 어머. 안내가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건 제외예요. 아이고. 그러면 아예 제외. 아까 불탄 차, 그 차가 뭐에 가입하죠? 보험. 종합보험. 자동차는 자동차 보험이죠. 네. 자동차 보험. 대물 한도가 아 5억밖에 안 돼요. 아, 진짜 세 발에 피겠다. 그걸 뭐해. 그런데 과연 5억 원 대물 배상, 이건 집행될 수 있을까요? 그 보험사는 우린 책임이 없다라고 면책을 선언했답니다. 와. 차주인 책임 없어. 우리도 책임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주인에게. 차주가 갖고 있는 고통이 자기네 보험 믿고 들었으면 나몰라라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같이. 지금 차주는 아무 얘기도 못하죠. 네. 아무 말도 못하고. 예, 너무나 죄송스럽죠. 그 사람 무슨 죄. 그 차 산 게 뭔 잘못이야. 여러분들이 저 차가 내 차였다. 마음 너무 같아. 저 차가 내 차였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안 져야 될까요? 책임이 있다 없다 써보세요.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차주인이 내가 이 차주인이다. 내가 차주인이야? 내가 차주인이다. 아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나중에 법원은 나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할 것 같아요? 없다라고 판결할 것 같아요? 있다라고는 할 것 같아요 나는.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어쨌든 내 차인데. 그런가? 남의 차가 아니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없다라고 생각 아니 없으면 다행인데. 그럼 피해자들은 어쩌라고? 그러니까요.
없다가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있다가 두 분.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남의 게 아니잖아요. 내 차로 인해서 난 거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 도구를 이용해서 그 불을 낸 게 아니라 그냥 그 도구에서 불이 난 건데. 거기 정해준 주차 구역에 주차를 했고 시동을 잘 껐고 난 집에 올라가. 만약 저게 내 차라면 만약 책임이 있다면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나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만약에 이 사고로 누군가 옆에 있다가 지나가다가 툭 터지면서 몸에 화상을 입고 크게 다치거나 사망했으면 그때는 차주인이 책임집니다. 뭐? 아, 사람이 다치면요? 예. 100% 책임져야 돼요. 사람이 그리고 그 차의 보험사가 100% 책임집니다. 무한 배상. 일반적으로 종합보험 대인 2, 대인 배상 2, 이건 무한 배상이거든요.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내 차에 결함이 없음을 내가 증명해야 돼요. 어렵네. 그걸 어떻게 증명해? 내 차에 결함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내가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어머. 근데 사람이 아닌 물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가 두 분이셨고요. 네. 책임이 없다가 다섯 분이셨는데요. 대법원 판결 소개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런 게 있었구나. 사례가 있구나. 화재 발생 전날. 전날에 지하 주차장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차했다. 근데 10시간이 지나서 새벽에 불이 났다. 갑자기? 그렇다면 10시간 동안에 시동 꺼놨으니까 엔진이 과열될 일은 없잖아요, 그죠? 네. 예. 엔진 과열 등으로 발화됐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리고 한 달 전에 자동차 점검을 받았는데 그때 이상이 안 보였다. 그리고 뭘 갖다가 뭐 고친 것도 없다. 그리고 이거 국과수에서 감정을 했는데 이거 완전히 다 터버려갖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결국 국과수에서 화재 원인을 못 찾았어요. 그럼 뭐예요? 구체적인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저 차주인에게 그럼 나는 차를 갖다가 점검도 했고 그리고 주차 제대로 해놨고 그랬으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뭘 더 어쩌겠느냐. 책임이 없다. 책임이 없다. 다행이다. 이번 사고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예. 비슷해요. 같죠? 그러네요. 차주인에게 책임이 없다. 이게 대법원 판결이에요. 그렇다면 또 하나는 2021년 판결이 있습니다. 이건 상반된 판결이에요. 요거는요. 완전 다른 판결인 것 같아. 2001년 12월에 만들어졌어요. 이미 2013년에 100만 킬로를 넘었어요. 2001년 12월에 만들어진 차가 2018년 3월에 밤에 공터에 주차해 있다가 저절로 불이 났어요. 그런데 국과수에서는 이 사고 차량 스타트 모터 쪽에서 불이 나서 주변으로 퍼지는 적이 보인다. 합선이 돼서 선이 붙으면 탁 하잖아요. 네. 그것이 화재 원인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거는 완전히 다 탄 게 아니라 일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차는 무진장 오래된 노후화된 차다. 노후화된 이 차가 전기장치의 결함으로 인해서 사고 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오래됐으면 그건 저차잖아요. 수시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치. 낡아서 뭐가 벗겨졌는지 봐야 되는데 왜 그걸 안 했느냐. 낡은 차에 대해서 평소에 점검을 안 했다. 그럼 책임져. 책임이 있다. 그러면 책임져. 근데 아까 그 차는 신차. 뭐 2년, 네. 2년 됐다든가? 신차죠, 신차. 예. 신차. 이거는 18년 정도 된 차고요. 대조 만들어진 차. 또 세워둔 지 오래됐고요. 결국 이번 사건에 있어서 첫째는 화재 원인이 밝혀져야 됩니다. 이 사건의 화재 원인은 무엇일까요? 누가 밝힐까요? 어떻게 밝히지? 이거? 저희도 모르고. 소방서, 국과수, 자동차. 또 자동차 회사, 또 이런 곳에서 나와서 공동으로 감식을 합니다. 네. 그 감식 현장에 다녀오신 분이 계십니다. 어머? 우리들이 잘 아는 김필수 교수님께서 다녀오셨는데요. 들어보시죠. 와, 갑자기 한 번에.
잠식은 2차적으로 정확한 파재 원인을 파악하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가 온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한 1000도씨까지 올라가게 되면 대부분 원인이 소실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역시 이 자동차도 워낙 눌어붙어서 배터리 하부에 있는 것을 분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역시 분해를 해보게 되면 속 자체는 거의 대부분 다 소실이 됐습니다. 아이고. 아, 다 타가지고 진짜 어렵겠다. 그래도 속에 타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체증과 더불어서 또 BMS, 제일 중요한 거죠. BMS? BMS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예요. 그래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배터리 셀에 대한 온도, 전압, 또 각종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것들을 기록을 하고 고장 코드까지 기록을 하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원인을 찾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수거를 하고 또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에 대한 여부에 대한 것들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 국과세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다 확보를 했다. 그러나 얼마만큼 증거를 쓸 수 있을 것인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원인이 제대로 안 나오는 가능성, 즉 원인 불명의 가능성도 전기차 화재인 경우에는 다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야, 저걸 다 탔는데... 궁금합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론 낼 수가 없어요. 전혀. 일반적으로 전기차 화재인 경우에는 과충전을 시켰을 때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 진짜요? 계속 꽂아놓으면? 그리고 두 번째는 배터리 셀의 불량이에요. 같은 배터리가 중국에서 이미 리콜을 전량한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차종에 들어가 있는 같은 배터리가 3천여 대가 국내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얼마나 불안할까? 국토교통부에서 이 차의 리콜 여부, 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셀의 불량은 자동차 제조사가 셀을 잘못 만들 수도 있지만 이 전기차 운영자가 너무 과도하게 무리하게 운영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과속 방지턱 같은 경우에도 너무 큰 충격을 바닥에 자주 준다든지 등등. 아, 밑에 긁히거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누적이 되면 배터리 셀의 불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전기차가 밑에를 조심해야 된다. 그쪽에 다 배터리가 있어요. 하부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미 초기부터 제기되어 왔지만은 대한민국은 도심지의 70%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집단 거주지 특성이 큽니다. 따라서 위에 지상에 땅이 없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 또 지하 충전소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치. 우리 아파트도 많은데. 폐쇄 공간에서의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는 답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일단 불이 나게 되면 끄기 어렵다는 게 폐쇄 공간이고 유독가스도 많고요. 저 위험하구나. 이번에 인천 아파트 화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소방차가 아예 진입을 못하고 물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불을 끄는데 8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만큼 공포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폐쇄 공간에서의 주차, 폐쇄 공간에서의 충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생겼을 때 전체적인 확산, 사상자 발생, 이 부분에 대한 아파트 이 입주민들의 전기차 포비아, 공포증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치.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기차에 대한 불안이 커졌다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전기차라는 단어만 들어도 무섭다고 했습니다. 전기차 포비아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전기차는 지하 주차장에 아예 못 들어오게 하거나 들어갈 수 없다는 안내판이 서 있습니다. 전기차는 출입을 금지한다. 전기차 출입 금지 안내를 붙였습니다.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타냐. 전기차 주차 때문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 갈등까지 벌어졌고 걱정이 되죠, 당연히. 그대로 쓰기에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좀 죄인된 느낌? 걔도 지하에 집어넣는다고 우기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주민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등 갈등 해결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겁니다. 이 위기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정부가 책임을 지고 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책임을 안고 있다는 거죠. 배터리 실명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건 안 하는 것보다는 좋아요. 그러나 지금 현안을 어떻게 해서 이 전기차 화재를 줄일 것인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화재 사고요. 화재 원인을 밝힐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 네. 네. 너무 어려워. 다 연소돼가지고. 어려울 것 같아요. 뭐가 남아있어야 아, 요거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치. 흔적이 없습니다. 네. 결국 남는 것은 자동차 회사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우리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피해자는 다음 각후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한다.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거. 요거.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라는 건 무엇일까요? 잘 굴러가는. 타는 거죠. 네. 예, 아까 대법원 판결에서 어디 갈 때는 타고 가고 다시 돌아왔으면 주차장에 넣어두고. 그렇지. 평소에 점검하고 그 자체가 내가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펑! 그건 그걸로 증명이 다 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수학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맞아. 그거 바뀌어야겠다, 진짜. 이 사고는 아주 커다란 그리고 길고 오랫동안의 소송이 진행될 겁니다. 과연 이번 사건의 궁극적인 책임자는 누굴까요? 그나저나 그 피해자분들 이 더운 여름에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도 너무 힘드시죠? 제일 힘드시겠어요. 예. 야, 이게 뭐야? 아, 고생하신다. 여름에. 잘하셔, 그지? 응. 정말. 아, 세상에. 아우, 여름에 잘 버티셔야 할 텐데. 이렇게 왈칵왈칵 많이 이렇게 눈물이 나게 되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같이 연수원에 있다 보니까 뭐 서로 이제 고생한다 얘기해주 그런 말 때문에 또 하루 지나고 또 하루 지냈던 것 같아요. 힘든 상황이지만. 다들 덥고 지쳐있고 다 예민하고 그런 상태인데 뭐 보험이나 이런 문제들이 빨리 신속하게 빨리 해결돼서 다들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네, 복귀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서 온정의 손길이 있긴 하지만 아 그래도 빨리 그분들 지금 상황이 복구돼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진짜 복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원합니다.